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요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집에서 또 운동을 하는 걸 많이 하시면서 요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요가를 꾸준히 하게 되면 어떤 좋은 변화가 생길까요? 관련된 몇 가지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가를 꾸준히 하면 생기는 놀라운 변화 세 가지 잘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요가를 꾸준히 하면 생기는 놀라운 변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요가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고대 인도에서 전해져 오는 심신 단련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자세와 호흡을 가다듬는 훈련을 통해서 또 그와 함께 명상을 함께 하면서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이 요가를 이용한 여러 가지 운동법들이 많이 나와서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바로 요가인데요. 요가를 꾸준히 했을 때 좋은 점몇 가지 연구 결과를 보면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요. 갱년기 증상을 완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젊은 분들도 요가를 많이 하지만 갱년기, 중년이 넘어가면서 갱년기가 되면 요가가 굉장히 큰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여성 갱년기인 경우에 증상이 많이 있죠. 뭐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오르는 안면 홍조라든가 또는 땀이 나는 바란 같은 증상들이 있는데요.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독일에서 1,306명의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더니 요가를 한 그룹에서 확실하게 이런 안면 홍조라든가 바란 같은 이러한 갱년기 증상이 완화가 됐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또 그뿐 아니라 요실금 증상도 좋아진다는 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 결과를 보니까 노년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요가를 꾸준하게 시켰더니 요실금 증상이 자그마치 75%까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여성 갱년기뿐만이 아니라 남성 갱년기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전립선 기능에 도움이 되고 그 외에도 성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가를 할때 몸의 여러 가지 근육들의 강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 이 골반 밑에 있는 골반 적응이 강화되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호전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갱년기 증상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가를 꾸준히 했을 때 생기는 놀라운 변화 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요통을 감소시킨다는 겁니다. 사실 허리가 아픈 요통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소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90% 이상의 사람들이 이 요통을 경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특히 만성적인 요통이 있는 경우에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미국 브라운대학교 연구팀에서 한 연구 자료를 보니까요. 두 그룹으로 나눠서 요통 환자들을 한 그룹은 요가를 시켰고, 한 그룹은 그냥 찜질이라든가 이런 자가치료를 시켰더니, 약 6 내지 12개월 지나서 보니까, 요가를 했던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확실하게 만성 요통이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확실히 요가를 꾸준히 하게 되면, 이런 근육과 관련된 통증, 특히나 요통이 많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또 놀라운 변화는 바로 뭐냐면, 심혈관 질환이 감소된다는 것입니다. 스칸디나비아 스포츠 의학 저널에 실린 내용을 보니까요. 대사증후군 97명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두 그룹을 나눠서 매주, 한 그룹은 매주 3회씩, 그리고 1시간씩 요가를 시켰습니다. 해보니까 1년 정도 요가를 꾸준하게 했더니 요가를 한 그룹에서는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이 아디포카인이라는 성분들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 아디포카인은 뭐냐면 지방에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안 좋은 아디포카인이 있습니다. 뭐 비만과 관련된 것 또는 염증 유발과 관련된 아디포카인이 확실하게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2016년 당뇨병 연구 저널에 실린 내용을 보면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요가를 한 그룹에서는요. 혈당 조절이 더잘 되고 또 인슐린 저항성이 좀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요. 심리적인 변화도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심리적인 안정에 도움이 됐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우울감이 감소되고, 또그 밖에도 편두통 환자들이 편두통이 완화가 된 것도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요가를 꾸준히 했을 때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좋은 변화들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도 요가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 연구 결과들을 보면서 한번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한번 조금씩 한번 시도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요가에 관심 가지시고 또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